자, 깨칠 사람은 바로 그대입니다. 이거 맞죠? 그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여기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데 있으면 질문 한번 하시죠. 이 뜻은 내가 잘 모르겠다. 좀 알고 싶다.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본인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머니가 낳아준 콧구멍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내가 사라진다, 이 소리는, 아, 공으로 봐야죠. 아, 공으로.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내가 보는 그 대상 경계도 사라지잖아요, 보면. 그러면 주객이 사라진 경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곧 공부가 터질 시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쭉 이어가면 툭 터진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화두를 깨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 질문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오록을 볼 때, 오록을 볼 때, 그 우리가 듣지 못한 아주 현란한 옥고들이 막 난무를 해요. 옥고들이. 근데 그거를 잘 가려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내가 그 선문 종로를 할까 싶은데, 그 선문 종로들이 그 대학 교수들이 여럿 올려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서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그 송가사 유런자가 된그 스님한테 하소연을 해서 그 스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응? 소문 정도는 그래도 스님 스승이니까 스님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다 어려워한다고. 그 인연이 있으면 하죠.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 진심직설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그 봉암사 가가지고 그 미산 스님하고 혜민 스님 때문에 원고를 보여주고 그분들이 이제 교정을 봐서 책을 내게 될 때, 아, 내가 이 보조 스님 책은 내는데, 우리의 스님이 늘 보조 스님에 대해서 시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보조 스님의 해오 점수, 도노 점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욕한 걸로 알아요, 보면은. 근데 보조 스님의 해오 점수, 도노 점수를 욕한 게 아니고, 해오 점수, 도노 점수를 해가지고, 선의 종착지, 견성하는 그 자리의 과정일 뿐인데, 그 과정을 가지고 견성했다, 깨달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배척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해오 점수나 도노 점수는, 마치 그새 양날개 같아서 중생한테는 같이 있어야 중생이 공부도 하고 성불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스님의 그 소문 정도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했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갑자기 요 근자에 와가지고 나도 이제 이게 기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아, 내가 기력이 있을 때 선문 종로를 한번 제대로 강의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선문 종로를 강의한다면 우리 스님 강사는 안볼 거예요. 강사를 안 보는 이유가 우리 스님도 옛날 어른이 되나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되면은요, 한문을 갖다가 고급 원어를 써버려, 보면. 그래서 그게 식부장으로 논하자 있는데 그 식부장의 그 제목을 일률적으로 쫙 관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늘상 말하는 쌍차쌍조 공중경제 진공묘의 선전과 제 부처님 만과 부처님제, 요게 이해가 되면 그 19개가 그대로 해결이 되고, 그게 이제 그대로 해결이 되면은 원문을 갖다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원문은 짤막짤막하니까 그 원문을 이제 하나하나 그 반화하면서 이게 중복되는 원문도 되게 많아요. 중복되는 원문이 아니고 뜻이 비슷한 걸 이제 모아놓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의외로 그 선문 종로를 쉽게 일반 사람들이 도노동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책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강설해 놓은 것은 볼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고를 하시고, 나는 이, 뭐야, 그, 지금 여기에서 하는 그 서장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 시는 강설 빼고 저기 기존의 원문 갖다 놓고 내 강설을 붙여서 책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욕심을 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욕심은 우리 스님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님께서 해놓은 게 너무 잘해놓으셨는데 그 언어들이 너무 고급이 돼서 너무 고급 언어만 써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완전히 해체를 해서 풀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또 질문하실 때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요지는 이거에 보면은 화두를 챙긴다? 그러면 화두만 챙기세요. 다 화두를 마음속에 담아놓으세요. 그러면 늘 화두를 마음속에 담아놓게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늘상 자기 모습이니까 자기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 공부하는 것 같아 보면은. 근데 이런저런 생각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져가지고 일체 생각이 이제 안 사라지는 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이제 평상시 하던 내 생각이 탁 떨어져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쑥 들어가서 봐가지고 그 생각이 싹 끊어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 못 만나겠어요. 그냥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만 남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이제 그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뭐야, 이렇게 공부하다가 깜깜하고 두려운 경계로서 붙잡을 만한 어떤 실마리도 없을 때, 이제 요럴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럴 때가. 이럴 때가 나타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가 익어진 사람은, 아, 여기가 그런 경계구나 하면서도 화두를 놓자고 차고 나가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거기에서 이제 겁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그 대응하는 태도가 다 다르겠지만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는 말이야.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정혜사라고 하는 데에서 90년도 초반에 우리가 결사를 했는데 그 정혜사에 20살 먹은 스님이 하나 있어. 그때 20살이었을 거예요 보면. 그 보리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너무 착하고 순수해.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그냥 딱 보면 우리 표현은 그냥 중 같다 그래요. 중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조금 비하는 표현을 쓰는 모양인데 우리 스님도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썼고 이 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하나 없이 그냥 착하고 천진하고 순수한 것 이런 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그 스님이 되게 이뻐가지고 한 또 이 나쁜 버릇이 이쁘면 내가 장난을 많이 쳐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찝적이는 거야 이렇게도 장난쳐보고 저렇게도 장난쳐보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 스님이 친해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학교를 갔는데 자기를 키우던 스님이 눈물을 졸졸 흘리는 거야 보면 근데 눈물을 졸졸 흘리는 아이가 티 하나 떼묻지 않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떼묻는 어린아이가 돼가지 않나 아마 그런 마음에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걔가 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해. 그런 그냥 절에서 사는 거야 보면은. 그런데 걔가 저기 뭐야 그 제사를 이렇게 지낼 때 요즘은 절집에 먹는 게 넘치는 것 같아요 보면. 나는 그 80년도 들어왔을 때도 절집에 먹는 게 넘치는 줄 알았어. 올 100년 하면 되게 부자더라고. 우유도 먹고 치즈도 먹고 먹는 게 뭐 과일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80년도만 해도 그 다른 절은 없어서 못 먹는 데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 돼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보리라고 하는 그 스님이 그 제사상에 뭐가 먹고 싶어서 뭘 하나 떡인가 뭘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그 스님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너희놈 시주원을 어떻게 갚으려고 쌀을 한 톨 얻어먹으면 7솜을 갚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못하면 넌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겁을 줬던 모양이 보면. 그러면서 공부를 잘해서
그 업을 갚지 않으면은 그 시즌을 일곱 소문을 이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겁이 나서 자기 업을 참여하려고 그러면 공부해가지고 빨리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걔가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보면. 그래가지고 한 보름쯤 했는데 이경계야, 이경계. 이게 딱 들어가서 혹에 딱 들어있는 앞도 깜깜 뒤도 깜깜 어찌할지 모르겠대 보면 그러니까 겁이 왈칵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스님이 하도 그만 놓고 응? 쉬어라 그래가지고 쉬어서 다시 이제 원래 생활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선방에 가가지고 그 경계를 맛보려고 아무리 해도 그때까지 안 된대. 응? 그때까지 안 된대. 그런데 이제 나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죽더라도 괜찮다 한번 밀어붙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홉 살짜리가 또 오세암 동자같이 또 깨친 아이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 보면은 근데 공부하다 한번 죽어도 좋잖아요 보면은 아 그렇게 한번 밀어붙여 볼만도 하는 아 그런 게 있더라니까 이분은 걔가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되게 똘똘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그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화두를 들게 되면은 그 화두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연연해 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러면서 일대사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대사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일대사는 뭐예요? 생사 해결하는 일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서장이나 선녀에서 일대사는 생사 해결하는데 뭐로 해요? 화두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대사는 이 말은 화두 참고하는 일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화두 참고하는 일은 언설상과 심연상과 문자상을 여기한다. 언설상이라고 하는 것, 이 상자가 나오면은 집착한다 뜻을 넣어가지고 보면 좋아요. 언설상. 남의 말에 집착하는 모습을 떠나야 된대요. 그 다음에, 심연상, 마음으로 인연, 이 됐잖아요. 마음으로 인연이 되는 곳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떠나야 된대. 그러니까 인연에 집착하는 모습을 떠나야 된다. 이게 심연상이야 보면은. 그다음 문자상은 문자에 집착하는 모습을 떠나야 된대요 보면. 그래서 불린 문자, 불린 문자도.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 소리잖아요.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것은 문자를 내세워서 집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갖지 않는다. 그 소리하고 같은 겁니다. 이제는 그동안 쭉 그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걸 좀 느끼고 계세요?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말만 조금 다른 거예요, 보면은.